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시진핑 3기 양안 관계 전망입니다. 요즘처럼 대만 문제와 양안 관계가 인기가 좋은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만 문제가 최근에 비로소 새롭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계속 잠재되어 있었는데 미중 관계가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돌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의 전문 발표자, 그다음에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이 오전 회의서부터 쭉 지금 좀 수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있는 시간은 대략 9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발표자분들께서 15분을 넘기시면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15분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7분에서 8분 정도 이렇게 하시고 또 질의응답이 또 있어야 되니까 그때 그걸 하고 플로우에 나중에 가능하면 좀 오픈을 해서 대만만을 보시지 않는 분들의 어떤 그 의견, 관점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플로우를 오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표를 한꺼번에 듣고 나중에 몰아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유식 한국 외대의 교수께서 시진핑 3기의 양안 관계 평가와 전망이란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15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고대학교 공유식입니다. 저에게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양안관계는 대부분 5년에 한번 정도만 잠깐 이슈가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랬습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 대회할 때, 권력교체가 일어날 때나 가끔 대만의 정권교체를 할 때는 조금씩 관심을 갖지만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없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미중 관계가 이제 사실 어떻게 따지면 이제 12년부터 소위 중국이 이제 신흥 대역 관계라고 얘기하면서부터 사실 미중 관계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에 미국의 대응이 이제 디커플링이고 이제 이런 걸로 나타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미중 관계에서 사실은 한반도 같이 냉전에서 대놓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사실 미국이 없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의 하나의 최전선이라고 볼수 있는 미군이 빠져 있지만 그런 대만에서 이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대만의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오히려 그럼 중국은 그럼 시진핑 3기, 특히 이제 3기가 시작했다는 면에서 그럼 앞으로의 양안 관계는 어떻게 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이 기회를 제가 받아들였는데 아직 제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양안 관계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양안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대만, 중국 그다음에 미국 국제관계 이제 이 정도 이제 세 가지 미국은 이제 국제관계 요소고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그동안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중국과 대만 관계만 놓고 볼 때는 이제 대만의 국내 정치적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특히 80년대 이후에 중국은 꾸준하게 이제 이 중국의 일국양제 평화 통일 방안을 계속 제시했었고 사실 중국의 일국양제 평화 통일 방안은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하지가 않고 우리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중국의 대만 양안 간의 그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지만 중국은 그 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그러니까 전쟁 무력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일국양제 평화 통일 방안을 내세웠지만 한 가지 단서를 꼬박했었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단계적으로 혹은 다른 형태로서 표출했을 뿐이고요.
이제 중국 쪽은 그렇게 됐지만 대만 쪽은 오히려 이제 국내 정치 상황이 그동안은 오히려 통합을 향해 갔던 80년대까지라고 한다면 90년대부터는 대만이 이제 오히려 중국에서 벗어나는 뭐 중국 입장에서는 분리, 대만 입장에서는 대만의 민주화와 더불어서 이제 민진당에서는 독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양안 관계가 대만 국내 정치 상황, 특히 민진당의 집권과 재집권을 이런 반복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좀 관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 전략적인 그런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끔 이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이나 이럴 때만 잠시 대만 문제가 약간 불거지고 했었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트럼프 정권 들어서, 물론 이게 뭐 트럼프 정권만의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누구나 다 알듯이 이제 미국 전체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제는 중국과는 이제 중국을 이제 뭐 적대지까지 모르지만 경쟁국가로 여기고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 양안 관계가 지금 특히 더 나빠지고 있다. 어떻게 따지면 한반도나 양안 관계나 주변 정세에 의해서 본인들의 이제 명운이 좀 바뀌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그 군사청들 간사도 되는데, 뭐 중국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하지만 뭐 미국이 지금 뭐원 차이나 폴리시, 미국은 이제 그런 약간 말장난이랄까요, 프린스 오프 아니라 폴리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냥 정책일 뿐이지. 그리고 또 미국은 여태까지 모호성이라고 하지만 이중 정책이죠. 어떤 면에서는 국회 중국에서는 중국과 수교하는 와중에 대만 관계법 통과시키면서 대만에 대한 보호도 천명하고 이중 거의 뭐 투트랙으로 꾸준히 해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 미중 관계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중국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중국의 요인을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럼 왜 요인을 생각할까? 뭐 이런 얘기들 보면은 중국은 그동안은 이제 대만에 대한 양안 관계에 대해서 대만의 변화가 있을 때, 미국의 이제 어느 정도 태클이 들어올 때만 상당히 이제 언어적으로, 그다음에 뭐 일견에는 어떤 땐 대만에 대해서 약간의 경제적 제재 뭐 이런 것들도 이걸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뭐 경제적 제재나 이런 것들, 강경 체제에서 경제적 제재는 여태까지 대만에 대해서 크게 뭐 했던 것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좀 그런 것들이 빈번해지지만 대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최근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안 간의 경제 무역 관계는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 곡선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은 중국이 경제적인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계속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압박을 했고, 지금 최근 들어 펠로시 의장의 방문 때문에 중국이 커다란 군사 운동을 협력을 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더 압박이 세갔고, 그래서 중국이 이거 정말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이 특히 이제 막 정기됐을 때왜 그럴까라는 것에서 시진핑 3기에서 보면은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커다란 그런 변화를 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지금 외부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이전의 정책하고 크게 바뀌지 않아요. 시진핑 시기에나 후뭐 여러 가지 뭐 시리우덴도 그렇고 짱바디엔 이런 것들, 후스디엔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여섯 가지, 그다음에 국가분열법 이런 걸 통해서도 어쨌든 가장 기본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그다음에 대만과 뭐 어떤 것도 다 협상할 수 있고, 하지만 몇 가지 전제 조건, 대만이 독립을 추구하거나 외세가 개입하거나 독립분자들이 도발하거나 이러지만 않는다면 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평화통일을 간 거고, 이런 경우에는 무력도 무쇠한다는 말은 반국가분열법이고 이런 정책들을 했고, 그런 것들 사실은 어떻게 때좀 대외적인 것보다는 대내적인 그런 선전이라고도 볼수 있었어요. 그 국내 정치적인 면에서 대만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정책을 계속 했었고 최근 들어 3기에서도 보면은
의외로 3기에서의 정치 공작 보거나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양회에서도 보면 물론 양회는 원래 이제 그 대외 관계는 조금 비중이 적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정치 업무 보고에 정치 공작 보고에서는 그 양안 관계 비중이 의외로 더그 글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대만 백서 이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그 이런 데에서 이제 뭐 이제 총체적 해결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내용도 그렇게 크게 이 바뀐 것 같지 않고 1기나 2기나 3기 들어서서 이 대만에 대한 정책이 유별나게 달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진핑 1, 2, 3기 점차적으로 대만 사람들에 대한 한 민족주의에 호소한다. 뭐 그런 것 쪽에 대만 쪽양 일종의 좀 통일 전선이라고 할까요? 민진당과 대만 국민을 분리시켜서 이제 발표 이제 그런 언론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을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과연 하면서 특히 이제 대만을 92년에 있었던 지월 공수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합니다. 민진당이 집권했을 때도 지월 공수를 대한 압박을 했는데 물론 이제 차이잉원이나 민진당 정권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고 뭐 92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냥 넘겨가고 그리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국이 지월 공수라고 민진당이 압박을 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92년도에 있었던 합의는 어떤 면에서 뭐 합의가 없었던 합의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 하나의 중국의 원칙은 그말 단어 자체는 합의를 했지만 그거에 대한 함의에 대한 뜻은 서로가 각자 뭐 대만 표현에 뭐 각자 표술한다 각자 이제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걸 합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ECFA를 매끄럽게 해줬는데 그러면은 이제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민진당에 대한 하나의 압박을 놓고 본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지월 공수는 오로지 원 차이나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이다라는 걸 거의 명시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당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대만 입장에서 지금 국민당이 오히려 거꾸로 양안 정책을 펴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뭐이 부분은 이제 우리 지 교수님께서 다시 좀 많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시주석이 이제 시진핑 3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뭐 민족 부흥이나 중미 관계 이쪽으로 해서 사실은 대만 문제는 내부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외교 쪽과 결국 같이 했고 지금 대만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물론 시진핑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요. 시진핑 개인적인 경력상 대만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걸로 지금 이제 평가되고 있는데 그 밑에 왕후닝이 정치 협상 부조석하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치 협상이 맡으면서 이제 대만 쪽에 지금 계속 대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왕이 그다음에 송타 이런 사람들 왕이도 외교부 장관 출신이고 송타도 대외연락부장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면서 결국은 대만 문제도 내부로는 국내 문제지만 결국 미국과 국제 관계에서 다루고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이제 또 대만 쪽에서도 뭐 CRDN 국민당 부주석과 마잉조 전 총통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면서 나타났던 것들 보면은 송타오나 이런 분들 이제 왕후닝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사실 시진핑이 과연 대만을 무력 통일을 할 것인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거 무슨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뭐 우리가 약간의 양안 관계에 관련된 뭐 제가 보기엔 뭐 크게
약간 보편적인 언급인 것 같은데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한국에 대해서는 이거 우리 문제 내정인데 니들이 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고 좀 과민 반응을 보였는데 뭐 개인적인 느낌은 진강이 좀 대변인 때 밥버릇을 못 고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그 정도 언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 그렇고 어쨌든 참 아이러니한 게 대만 문제가 지금 국제화 대만 특히 이제 민진당이나 국민당 민진당 입장에서는 대만 문제 국제화를 되게 많이 꾸준히 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국제화 시켜서 국제적으로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이제 그런 방향이었는데 현재 그것은 전자는 이뤘는데 그것으로 해서 안보를 보장받느냐 하면 거꾸로 오히려 거꾸로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지금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대만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 이론도 읽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제 근데 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현재로서는 중국도 현상 유지가 좋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정쟁을 얘기하는 사람들 27년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대만 중국이 이제 교체기고 그리고 대만도 이제 그 다음에 뭐 누구는 이제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고 이러니까 시진핑이 4기로 넘어갈 때 이제 후계구도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지만 사실은 뭐 CSIS 지금 보고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안간에서 워게임에서 과연 그렇게까지 양쪽이 피를 흘릴 각오가 돼 있을 정도로 갈등이 심할까는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시간이 딱 맞죠. 네, 이 정도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 교수님 고맙습니다. 주로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 발표자이신 지은주 교수님께서는 중국이 취하는 대만에 대한 정책과 관련돼서 대만 내부의 정치 과정, 정당들의 어떤 주요 대응 이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역시 15분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지은주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양회 이후에 중국의 대만 정책과 그리고 대만의 주요 정당의 대응입니다. 원래 제가 요청받았던 주제는 이제 양회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의 대만 정책이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그러니까 대만 내부의 어떤 이제 반응 대응 이것을 좀 추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초고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이제 베이징에서는 양회가 개최되었고요. 그리고 이 양회에서는 양회에서 양안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은 일국 양제의 실천과 그리고 조국 통일의 대업의 완성을 확고히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여전히 대만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이제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대만의 주요 정당, 특히 이제 국민당과 민진당의 경우는 그 해석과 입장이 상당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즉 집권 민진당의 경우는 중국의 무력 도발이 대만의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강압적인 중국 주도식 통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당은 이제 중국의 실질적인 목적이 양안 간의 교류에 있으며 그리고 대만이 92 공식, 그러니까 GUR 공식을 인정한다면 양안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된 시진핑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 두 정당의 해석이 상당히 상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이한 대중국 인식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상이한 해석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이후의 그 대중 정책에 있어서도 그 정당 간의 상이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논문은 이번 양회에서 나타난 중국의 대만 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민진당과 국민당의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지막으로 대만의 정당 정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 이제 대만의 여론을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 그 민진당과 국민당의 중국 정책, 대중 정책은 이제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론이 사실상 2024년도 대만의 대선을 결정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안 관계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양회를 통해서 본 이제 중국의 대만 정책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열흘간 개최된 양회 일정에서 중국 지도부는 이제 당강 정약, 그리고 강철 만리 장성, 그리고 과학기술 자립 자강, 온중구진 등을 주요 정책적 방향과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그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주목할 정책은 안보와 관련된 강철 만리 장성, 그리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과학기술 자립 자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또 공유수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만리 장성이나 그리고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의 문제는 사실 이제 안보 그리고 기술 문제에 있어서의 중국의 자립을 이제 의미하는데 여기에 그 이제 대만이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함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중국이 그 이제 대만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미중 무역 경쟁이 기술 경쟁으로 다원화되고 또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는 그 독립지향적인 민진당이 2016년 이래로 계속 탈중국화를 시도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중국 견제, 그리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수호라고 하는 명분으로 대만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는 이제 중국의 강한 반발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만의 TSMC와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있어서의 그 이제 기술 경쟁에 있어서 대만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지면서 이번 양회에서도 뭘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와 과학기술의 문제는 특히 그 반도체 분야의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그 양회를 전후해서 그 특별히 양안 관계와 관련된 주요 발언과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 관계와 관련해서 양회에서 중국은 양안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어떤 외세의 개입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어떤 외국도 간섭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그 어떤 외국은 사실상 그 발언의 시점상 미국을 의미를 하죠. 사실상 그 앞서 2022년 11월 그 발리에서 있었던 회담에서 이미 시진핑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양안 문제에 개입하지 말 것을 이제 강하게 경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제 이번 양회에서 물론 발언의 내용은 큰 차이는 없지만 수위에 있어서는 조금 강도가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 업무를 담당할 인사를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유숙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왕훈인과 이제 왕이 그리고 송타오 같은 이제 실무와 그리고 이제 외교 분야에서의 이제 전문가들을 배치를 했는데 양안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이제 적극적인 해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 의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만 문제를 중국에서 그 각 부처 중에서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중국의 양안 관계, 양안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하도록 해주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즉 외교부가 관장을 하느냐, 혹은 이제 국대반이 관장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안 문제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틀 속에서 다룰 것인지, 이제 혹은 중국과 미국, 중국과 대만 간의 그 상호 간의 관계에서 다룰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제 뭐 대만의 뭐 전문가들의 뭐 여러 입장이 있긴 하지만 중국의 정책이 일정 정도는 이제 국대반의 역할의 중요성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즉 송타오 같이 그러니까 양안 실무에 그러니까 능한 사람이 이제 국대반을 관장하게 된 것은 중국이 이제 양안의 어떤 이제 갈등보다는 이제 교류에 더 중점을 두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이제 발언을 기반으로 해서 양해를 전후한 이제 중국의 대만 정책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대만 정책은 그 다양한 차원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뭐 중국의 대만 정책을 강원 양면이다, 혹은 뭐 문무 위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결국 뭐 현실주의적인 방법, 뭐 자유주의적인 방법, 물론 이제 최근에는 뭐 문화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뭐 샤프 파워나 혹은 공공 외교까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양회를 전후로 한 시기의 대만의 그 양안 정책의 변화는 사실 시기가 너무 짧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별히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보기는 어렵지만 그 전후를 해서 이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이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군사적인 위협과 관련해서는 뭐 선생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차이잉원 정부가 집권한 이래로 중국은 이제 군사적 위협을 이제 계속 해왔습니다. 뭐 양회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에도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이제 강행을 했고요. 그런데 시진핑 시기의 그 이제 양안에 있어서의 이제 군사적 위협이 이제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점은 단지 그 대만의 독립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군사적인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개입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에 있었던 이제 군사적 위기의 이제 강도가 더 증강하게 된 것은 특히 이제 미국이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고들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점점 수위 높은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긴 하지만 이제 여전히 그 대응은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그러니까 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이제 중국은 이제 군사적 위협을 실시를 했지만 사실상 그러한 군사적 도발은 이제 펠로시의 방문 전후로 이루어졌지 그러니까 방문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여전히 중국은 이제 미국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데는 이제 조심스럽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아까 공유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민진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국민당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렇게 위협을 가하진 않지만 특히 이제 민진당 정권에서 독립의 움직임이 있을 때 군사적 위협이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 이후 직후에 그 차잉원이 남미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이때 이제 중국은 군사적 위기 군사적 도발을 이제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제 한편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마인주 전 총통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차잉원이 이제 먼저 미국을 방문하면서 군사적인 어떤 도발을 시도를 했는데, 근데 이 시기는 또 이제 마잉주가 중국을 방문을 하던 이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저강도의 어떤 시위를 유지를 하다가 마잉주가 대만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즉 차이원이 미국에 있는 시간에는 다시 이제 고강도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과 국민당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위협도 상당히 차별적인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양회를 전후해서 이제 외교적 단절을 통한 이제 대만의 국제적 고립이 또 한 번 시도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회가 끝난 이후에 이제 온두라스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두라스에 의해서 파라과이도 이제 대만과의 단교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양회를 전후해서 특별히 뭐 외교적 단절이나 뭐 수교를 중국이 의도했다기보다는 사실 이건 뭐 어떤 이제 타이밍이 이제 절묘하게 이제 맞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긴 한데요. 이러한 이제 남미 국가들이 그 이제 대만과 단교를 하는 할 때 그 원인은 주로 해당 국가의 그 경제적인 이유가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가의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중국이 이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제 외교의 문제로 외교 단결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이 이제 대만과의 수교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제 밝혔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안보 문제와 관련을 해서 중국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또 이 과정에서 또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이제 대만에게 또 금전적인 지원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경제 교류 확장과 심화를 통한 이제 연계 강화 부분을 살펴보면 양회 직후에 양회 직후에 그 이제 중국은 기존에 단절돼 있었던 항로를 복원을 하고 그리고 단절돼 있었던 이제 소삼통을 또 복원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 정부 차원의 민간 교류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중국 그 이전에 뭐 국민당의 지도부가 이제 중국을 많이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지방 단위의 이제 공무원들도 교류의 명목으로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실 여기가 이제 핵심 부분인데 15분을 다 썼는데요. 짧게 마무리를 할까요, 교수님? 제가 절반밖에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러셔야 되겠죠. 한 2분 3분 정도만.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이러한 그 양회 직후에 이제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 대만 주요 정당의 반응과 이제 여론은 어떠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그 이제 민진당을 살펴보면 이제 민진당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회 이후에 그러니까 남미와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중국을 이제 자극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제 이 그 방미를 하는 과정에서 민진당은 이제 약간 상반된 정책을 내놓습니다. 즉 그러니까 중국이 제시했던 이제 항로를 개방을 하겠다. 그러니까 즉 중국하고의 이제 교류를 이제 허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와 같은 이제 차이잉원의 결정은 탈중국화 이후에 최초로 이제 중국과의 교류를 허용한 정책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중국과의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조금 후퇴한 입장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당입니다. 이제 국민당은 뭐 마잉주의 중국 방문으로 인해서 이제 뭐 많은 이제 국민당 인사들이 이제 중국을 이제 방문을 하고 이제 교류를 실질적으로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마잉주가 총통이었을 때 적용했었던 이제 활로 외교. 이제 그 대만의 어떤 이제 안정적인 그 스테이러스 코어나 아니면은 이제 양안 교류를 가장 최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정책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민진당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나 아니면 강압적인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이제 반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당은 이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교류를 통한 이제 양안의 안정을 이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두 정당의 정책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여론의 반응은 어떠한가 합니다. 그러니까 대륙위원회는 그 양회 직후에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대만의 여론은 중국의 군사적인 위협과 그리고 양안 간의 교류, 특히 이제 경제 교류를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즉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 방공 식별 구역을 침범하고 그리고 차잉원 정부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상황에서도 대만 주민들은 특히 다수가 양안 교류가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곧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대만 민중들의 어떤 이제 판단과 함께 양안 교류를 통해서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제 기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대만의 그 정책이 사실상 그 이제 양안 문제를 이끄는 현상을 가지고 Tails Wagging the Dog라고 해서 그 작은 파워지만 이것이 이제 양안 전체를 이제 흔든다라는 그 표현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정도의 수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2024년 이후에 그러니까 대만이 대만의 이제 어떠한 정당이 집권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특히 이제 그 정당이 이제 92 공식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향후 양안 관계 특히 이제 중국의 대만 정책이 강경이냐 혹은 이제 온건이냐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지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마 이 대만의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 하셨을 텐데 아마 토론 과정에서 좀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경희대학교의 주재우 교수님인데 미국의 대만 정책을 중심으로 그동안 늘 글도 발표하시고 연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주재우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는 짧게 발표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12분 정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의뢰받은 주제는 이제 미국의 대만 문제와 이에 대한 미국의 정책, 그 다음에 우리한테 시사점인데요. 제가 이 원고를 의뢰받고서 작성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와 유사한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 또 원고 청탁을 받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고려대학교 예민 연구원의 이제 예민 브리핑에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작성했을 때 이제 저희가 다 알다시피 이제 4월 20일로 21일로 기억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로이터 통신과 이제 인터뷰에서 대만의 이제 긴장 국면에 대한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힘에 의한 힘에 의한 그 현상 변경을 이제 추구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갈등이 이제 격화되고 있다 이제 이런 발언을 하시면서 이제 논란이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대만 해협의 이제 긴장 문제는 단순하게 힘으로 이 현상 변경을 추구하겠다는 그 한 세력의 그러한 이제 시도 또는 야욕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역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또 다른 요인도 존재합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대만의 이제 뭐 중국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독립 세력이라든가 분리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대만 양호 관계에서 이제 전략적 모호성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칫 그런 이제 일방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이제 우리가 방점을 찍는다면 이제 미국의 정책마저도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일방을 일방적으로 지지했다가는 자칫하면 그 일방한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그 분명히 오해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 보호성을 지금 유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미국이 만약 대만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대만인들은 미국을 믿고서 이제 아무래도 독립을 하겠다는 야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상을 보고서 중국이 잘못 판단해서 정말로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보이겠죠.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이 또 대만을 방치하고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100% 수용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중국의 입장을 지지를 하게 된다면은 대만으로서도 잃을 게 없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네들이 또 독립을 또 추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이제 또 중국을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지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중국도 정말로 무력 통일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전략적 보호성 정책을 지금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 방점을 찍게 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미국과 그렇게 동조하지 않고 그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그렇게 중국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이제 피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쓰면서요. 앞으로 좀 더 이제 더 완성도를 높여야 되고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지만서도 그래서 저의 목적과 의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대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로 사족 없이 역사에 근거해 가지고 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해서 정말 이 삼자 간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그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진화해 왔고 오늘날은 어떠한 오늘날에는 또 어떠한 이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 국내 학계에 이제 소개시키고 싶다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제가 이 글 괜히 좀 쓰다 보니까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대만 이게 양호관계를 둘러싸고 이 벌어진 이 둘 관계 사이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명칭부터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게 미국 측에서는 대만 문제라고 안 합니다. 타이완 퀘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이슈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반면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대만 문제는 대만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연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국가 이제 통일을 이뤄야 되는 그런 이제 국정 목표를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이제 의식을 하고서 대만 문제라고 하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만과 비공식 관계를 유지하면서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1949년 50년 건국 때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다뤄야 될 현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타이완 퀘스천이라고 이렇게 통상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냉전 시기에 미국하고 대만이 수교 관계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이 수교를 한 후에 미국이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유효했던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명칭과 또 관련해서인데요. 앞서 뭐 몇 분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서도 하나의 중국 정책이냐 하나의 중국 원칙이냐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이제 우리 입장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텐데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이제 펼칠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미국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국이
그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보게 되면 세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중국이 유일합법적인 정부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유일한 중국이 중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자기네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과거에 미국하고 대만이 수교 관계 있었고, 그다음 단교하면서도 이걸 수용을 못하는 게 당연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만의 전략적 가치 그리고 자기네 이제 외교 안보 정치 군사 쪽에서 이제 전략 가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수용을 하지 못하고 대신에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어느 정도 understanding, acknowledge 인지를 이제 그 acknowledge가 정말로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중국에서도 이거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인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식은 하고 있다. 의식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단어 표현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의식은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과 같이 입장을 갈 수 없는 게 우리 한중 수교 공동 선언을 보게 되면은 거의 제 3조에서 우리는 중국의 이란 하나의 중국 원칙 세 가지 원칙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조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한미 공동 성명 정상회담 공동 성명문하고 그 로이터 통신의 이제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중국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한중 수교의 정신을 존중하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이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만과 수교할 당시나 뭐 단교한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이 대만 해협이 두 나라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상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전략적 가치 인식은 제가 여기 325쪽에서 이제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1903년에 이제 량지차오가 미국의 연수 가는 길에 하와이에서 정말 이 드넓은 태평양을 보고서 이게 왜 다 미국 거냐. 역시 시진핑과 같은 인식을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10년이 흐른 후에 이제 시진핑이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과 써니랜드에서 이제 회담을 가졌을 때 역시 량지차오랑 이제 비슷한 인식을 또 피력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제1 도련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에치슨 라인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에치슨 라인이 그 당시에 가졌던 대만의 전략적 가치 의미하고 1 도련선에서 가지고 있던 가치 의미는 역시 같아 보이면서도 또 다릅니다. 같아 보이는 것은 이제 왜냐하면 제1도련선 미국의 제1도련선 미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1도련선 자기네 동아시아에서 최전선 방어선에 대만이 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에치슨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50년대 에치슨라인에서 미국이 대만을 제외시킨 것은 당연히 장개석 정권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중국과 대만 간의 내정 관계로 봤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그런 이제 의식이 팽배했습니다. 대신에 오늘날 보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중 수교 이제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대만을 자기네 방어선에 이제 포함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한테는 최후 방어선이고 미국한테는 이제 최전선 방어선이 제1도련선이 전략적으로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한테는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통로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 통로는 몇 개 안 됩니다. 한데 네 개의 해협이 있는데요. 크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만 해협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남중국해에 이제 자기네 전략적 이익을 수호하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우방과 동맹을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중국해에서 자유의 항행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 길목이 이제 대만 해협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이 대만 해협을 장악하지 않게 된다면 정말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다음 심지어 우리 바다까지도 중국의 내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관계를 대만과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대만의 방어와 방위를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이제 법적 근거를 이제 제정하려고 이제 지금까지 노력해 왔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뭐 모든 법안을 이제 나열을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대만 정책법과 이제 아울러서 미국이 이제 작년 12월 6일날 통과시킨 국방 수권법에 보게 되면은 4,400쪽의 법안 중에서 3,100쪽이 대만에 할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미국이 앞으로 5년 동안 대만의 방어와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법적 근거로 이제 토대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된 관계상 우리한테 시사점은 뭐냐면은 이제 대만 해협에서 뭐 저도 전쟁 가능성은 이제 굉장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이제 역사적으로도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 동아시아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 체제 기반에서 이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이제 언급을 했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래도 유사시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은 저는 우리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는 불가피하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기지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우리가 연루가 되는 것을 이제 최소화하기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미국하고 대만 그다음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그런 이제 이해 토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만 이슈에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다 현명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됐으면 하면서 이 글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이번 요 세션이 아주 참 잘 짜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우선 양안 관계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대만 내부 그리고 미국의 정책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아마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시면서도 이 부분을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아리 교수님께서는 공유식 교수님, 또 이광수 교수님께서는 지은주 교수님, 양가병 박사님께서는 주재호 교수님 대략 이렇게 이 짝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매이실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제 생각에는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 이 송곳 질문을 한 두 개 정도씩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서로 뭐 큰 차이 없이 이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좀 해주시면 발표자분들께서 나중에 답을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편아리 선생님께서 총대를 메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외 교원 편아리입니다. 현 시점에서 양안 관계에 대한 토론을 오늘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오늘 발표하시고 또 사회해 봐주시고 토론해 주시는 여러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제가 대만을 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일천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띄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한 재작년까지인 것 같아요. 어디 회의 같은 데 가서 대만 얘기를 하면 반응이 대부분 이렇게 지엽적이고 좀 매니악한 얘기를 하는가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었어요. 근데 작년 말 정도부터는 미중 경쟁 얘기 나올 때마다 거의 대만 얘기는 항상 등장하고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양안 관계 주제뿐만 아니라 세션 전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의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고 또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이 초안, 이 책이 나오기 전 초안에서는 이 글이 이제 학술 논문 혹은 보고서 어느 쪽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글을 받아서요. 저는 오늘 수정에 대한 의견보다는 글이 제시한 내용들 가운데 좀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게 된 부분들을 좀 공유하고 한 두어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목 처음 받고서요. 시진핑 3기 양안관계의 평가와 전망이라고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지금 시진핑 3기가 작년 10월 20차 당대회부터 쳐도 한 6개월 그리고 올해 양회 행정부부터 시작한다면 2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벌써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내용을 시진핑 집권 이후의 양안관계 평가 그리고 3기 전망 정도로 이해를 하고 보았습니다. 일단 구성은 굉장히 간단했는데요. 서론 넘어가서 2장에서 시진핑 3기 양안관계의 환경이라고 잡아주셨고 세 번째 3장에서는 시진핑 3기 대대만 정책 그다음에 4장에서 그 시진핑 3기의 전망 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 그 시진핑 3기 양안관계 환경이라고 하신 2장은 사실 환경이라기보다는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잉주 시기부터 이렇게 주얼공실부터 쭉 나오기 때문에 양안관계의 발전 경과 혹은 뭐 변동 추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제 논리적으로는 3, 4장이 사실은 병렬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고 4장이 3장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지금 3장의 시진핑 3기 대만 정책 이거는 일종의 정책 기조인 것 같고 4장에서는 그거에 따라서 예상되는 파급 효과와 전망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글을 전체 쭉 읽고 나서 지금 글이 주장하시고자 한 핵심은 굉장히 명확해 보였습니다. 큰 질문을 던지신 거는 3기 대만 정책이 그 양안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셨고 그다음에 답은 사실 3장 1줄에서 한마디로 답을 하셨어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추가로 전쟁도 없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봤을 때 국내와 국제로 나누어서 한 두 가지씩 전망을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중국의 대응을 국내 정치적으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정치와 안보 측면은 압박을 하고 경제 문화 측면에서는 조금 완화하면서 혜택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강원 아까 여기서 언급하시기로는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이제 완전히 동의를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이 그 중간에서 289페이지인데요. 외교에서 경제적인 압박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만에 대한 파인애플 금수 조치 같은 경제적인 압박 수단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는 앞에서 말씀하신 경제 문화 쪽으로는 혜택을 주고 오히려 그 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중국이 잘해주니까 좀 넘어와달라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보이거든요. 사실은 팩트만 보면 이 부분도 맞는 말씀이고 저도 그 사드 이후에 한국에 대해서도 중국이 유사하게 외교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관여를 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보고서 작성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 경제 문화 쪽으로는 굉장히 끌어오는 정책인데 뒤에서는 또 경제 외교 쪽으로는 또 압박을 준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조금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또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제기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약간의 변화가 구체적으로는 있다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대만 문제 자체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만 문제에서는 그 291페이지에 아까 친간 기자회견, 양회에서의 친간 기자회견도 인용을 해주셨는데요. 대만 문제의 국제 문제화, 이 문제가 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언급해주신 것처럼 기존까지는 중국이 대만 문제 양안관계 나오면 굉장히 발작적으로 이거는 국내 정치 문제인데 왜 밖에서 언급을 하냐고 선을 확실히 그었었는데 이번에는 워딩부터 해서 이게 양안관계라는 게 대륙과 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미국과 중국 간의 환태평양 양안관계다.
양안 문제다라고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들으면서 저는 그날 조금 놀랐어요. 왜 이걸 굳이 국제 문제화를 스스로 끌어들이는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민진당이 주장하는 것 같은 이거는 국제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어조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신선하고 왜 이럴까 무슨 변화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도 그래서 이 환태평양 양안 관계라고 중국의 외교부장이 언급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약간 중국 측에서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겠다는 시그널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이제 시진핑 주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던 G20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보았을 때 그때 상당히 관계 개선의 일부 분야이긴 하지만 희망한다는 메시지가 읽혀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양회에서도 그 국무원 공작 보고의 전망 부분에 보면 그 미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또 좋은 발전이 필요하다, 건전한 발전을 해야 된다 그런 언급이 들어갔었는데 이게 작년 양회 문건엔 등장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중관계 쪽에서는 조금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신 양안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양안 간의 전쟁 발발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 시진핑도 당연히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연임의 명분이 필요하고 또 27년에 뭐 공산당 그 PLA의 100주년 그 기념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라도 시진핑 주석이 어떤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지금 구조에서 그걸 제재할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직도 우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이거는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290페이지 2장 마지막에서 그 민족주의를 언급하시면서 이 대만에게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민간을 이간하려고 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 대만 정부는 민족의식 고취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민족주의라는 것이 중화중심주의적인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56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의 민족주의를 대만에게 적용한다는 건 사실 어떤 대만인도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족 중심의 오족공화 같은 것들을 다시 대만으로 가지고 가서 그래서 대만과 어떤 혈통적인 동포로서의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자 한다는 것인지 근데 그렇게 한다면 또 대만의 그 외성인들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그다지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부와 민간을 이간질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표현을 하신 건지 조금 보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대학의 이광수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이광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은주 교수님의 그 대만 연구에 대해서 많은 그 배움을 받고 있는데 또 오늘 또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지은주 선생님이 이제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초고를 지금 하셨는데 그에 관련해서 제가 읽으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장은 넘어가고요. 우선 이제 지은주 선생님이 이 글을 통해서 중국의 대만 정책과 대만의 그 주요 정당, 특히 국민당과 민진당의 대응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상당히 그 현실을 많이 반영하고 아주 그 투철한 그 통찰력 있는 평가를 해서 많이 좀 놀랐습니다. 2장에서 보시면은 양해를 통해서 본 중국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평가를 하셨는데. 거기서 강철 만리장성과 과학기술의 자립자강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대만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덧붙이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발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TSMC라든가 또 혹은 그 팍스콘 같은 이런 주요한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대만 기업들 혹은 중국에서 바라보는 대만을 하는 어떤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주요 사례를 들어서 그 예시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술하는 와중에 친강에 대해서 이른바 전랑애교 대표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밑에 보면은 애교부가 관장하면은 약간 강경책 그리고 국대판 고타이판이 관장하면 온건책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지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대판 주임이 송타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과거 필리핀 대사도 하고 또 직전까지 대연락부장으로서 외교 관련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전임 국대판 그 주임도 뉴제이라는 분이 주 유엔 대사를 하셨던 분인데 꼭 국대판과 외교부의 그 것들을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지은주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중국의 정치 특성상 그 공산당의 영도하에 있기 때문에 국대판과 외교부의 그 차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그 영도 소조의 입김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결국 국대판은 이른바 좀 온건한 전술을 할 수 있도록 한 데서 앞에 내세우고 강경한 어떤 외교나 국방 이런 부분들은 외교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강경처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두 기구의 차이가 어디에 더 주안점을 두는가 이런 부분 좀 약간은 좀 구분하기 쉽지 않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3장에서 이제 양해를 전후해서 중국의 대만 정책을 주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힘의 균형한 대만 정책, 군사적 위협, 외교적 단절, 고립화, 또 경제교류 확정과 심화를 통한 연계 강화 이런 부분들은 뭐 문공무역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이제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까 파라과이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만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파라과이가 선거가 곧 진행이 되는데 그 선거에서 야당인 그 좌파 후보는 만약 집권하면은 중국과의 수교를 하고 대만과 단결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차잉원 외교의 단절 또 차잉원 외교의 실패 또 실패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들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민진당의 정강상 또 민진당의 정책상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한계이지 않나 오히려 저는 2020년부터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대만이 보여준 방역 외교라든가 또 대만이 보여주는 가치 외교의 어떤 그 중시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세계가 대만에 대한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실패라기보다는 대만의 어떤 외교의 성과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제 같이 던지자면은 과연 지금까지 했던 차잉원의 외교 정책을 과연 성과가 있다면 무엇이고 혹은 한계가 있다면 무엇이고 간단한 뭐 좀 길겠지만은 간단히 좀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그 국가안전국장 차이밍엔 대만의 차이밍엔 그 국가안전국장이 지난 26일 입법원 보고에서 우리 대만은 중국으로부터 네 가지의 그 위협을 받고 있다. 복합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는 군사 위협, 다른 하나는 중국이 대만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 분열하고 있다. 또 양면 수법을 통해서 강원 양면 정책을 통해서 양안의 융합을 촉진한 이른바 중국의 통일선전 전략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 또 우려를 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실질적인 위협이 이런 부분들이 여기 4장 부분에서 좀 담겨 있으면은 좀 더 현실을 좀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국민당과 관련해서는 재밌는 그 이제 인터넷에 나오는 이른바 이 밥 구걸이라는 야오판이라는 이런 그 반응들을 많이 했는데
이거는 이걸 보고서 지난 2020년에 CTV의 그 토론 프로그램의 앵커가 했던 이른바 이 평화 구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용어를 해서 당시에 그 국민당의 왕진핑이 대만 방문을 아예 포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국민당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무조건적으로 좋아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멸시하고 또 약간은 의심하는 그런 부분도 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당 내부에서도 과연 중국과 대만이 70년 이상 분단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집권하기 위해서는 대만의 어떤 주체의식을 강화하는 것을 반영해야지 하지 않겠는가 그런 내부적인 그 인식들을 보면서 국민당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당의 반응들을 좀 더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그 노력을 해서 또 제가 이제 중국의 여론조사 부분들에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서 많이 이제 좋은 사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질문을 이제 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중국에 대한 이제 대만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70년 동안 이 소위 국가 아닌 국가로서 존재하면서 중국과 맞상대하지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국가로서의 어떤 하나의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결국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여론조사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함께 또 안보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이런 양면적인 선택으로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거 이야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곧 이제 내년 1월 13일 날 대만에서 선거가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주역에 나타난 후보들은 민진당의 라이칭도는 이미 됐고 국민당의 주역의 호요이라든가 또는 뭐 팍스콘의 고타이밍이라든가 또는 민중당의 커원저 이런 사람들이 라이칭도의 그 상대 후보로 나올 텐데 결국은 민진당이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보면은 라이칭도 약간 우세한 상태로 나오지만은 점점 라이칭도가 좀 불리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민진당에서 좀 위험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 결국 대만인들의 어떤 자극 민족주의적 감정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미군 무기를 좀 더 선진적인 뭐 사든가 혹은 미군 일정적 소규모 부대를 대만에 진주시킨다든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대만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분에서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걸 질문하면서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광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아주 흥미있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지은주 선생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토론자로서 양가병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진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재호 선생님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뵈서 내심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이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게 읽은 것 중에 하나는 역사성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역사적 맥락.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깊이 새겨봐야 된다는 생각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을 쓰실 때 대전제가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 대만 문제, 그러니까 대만 문제의 출발점이 뭘까? 결국 미국의 대중정책에 의해서 촉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자꾸 미국이 부추긴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은 뭐 동의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이제 곁다리로 들어가는 게 이제 중국 국내정치 일정으로서의 총석이 사연임 혹은 뭐 인민해방군 100주년 뭐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쟁점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여전히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대만의 정치 민주화가 되면 될수록 명확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미국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솔직한 미국의 속내, 대만 민주화가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대만 내에서 대만 문제는 세 가지 문제가 미중 간의 문제, 양안 간의 문제, 대만 내부의 문제인데 특히 대만 내부에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사입니다. 3월달에 저 국민 민의 기금에서 조사했는데요. 미국의 이익이 대만 이익과 항상 일치하는 거 아니다. 이게 과반수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향후 대만 문제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민하는 게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침공에 대한 개념의 문제. 침공을 뭐로 볼 것인가. 중간선을 넣으면 침공일까. 드론을 띄우면 침공일까. 아니면 본토를 상륙해야 침공일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어제 대만 학자들과 토론회 회의를 했거든요. 저녁 8시까지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대교류도 침공으로 본답니다. 대교류, 통전, 통일전선. 그러니까 중국이 교류를 하자고 대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사회분열 요구하는 거, 이거 침공이다 사실상.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침공의 성격과 범주,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아까 문용호 선생님이 송곳 같은 질문을 좀 하라고 하셔서 송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요. 온두라스나 과테말라나 파라과이나 이런 거는 사실 별 볼 일 없고요. 대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은 바티칸과 중국의 수교입니다. 그걸 제가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쭉 이렇게 문건을 여러 번 봤는데 일단 잠복돼 있는 상태이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세계에서는 또 저기 뭐 저기 이다나 이게 저쪽 아니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관건은 미국. 그게 한번 추진했을 때 폼페이오가 비행기 타고 날아갔었어요. 근데 교황청에서 반대했습니다. 만나지 않는 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건강 문제. 이게 이 두 가지 변수가 잘 처리가 된다면 미국 변수와 건강 문제, 이 바티칸과 중국의 수교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좀 듣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국대판과 외교부의 문제인데 저는 이거를 메시지와 메신저로 봅니다. 메시지는 같아요. 평화통일, 일국양제, 중국원칙. 근데 메신저가 달라졌어요. 송타오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거는 저는 통전이라고 봅니다. 송타오가 당대당 외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당과 민진당, 국민당과 공산당, 공산당과 민진당, 공산당과 민준당 이런 것이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는 변화가 없다면 메신저가 바뀌었다 그러면 메신저가 보여주는 의미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시진핑 3기는 대만 문제에 관련돼서는 통일전선을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 왕양, 한정, 왕운이, 그다음에 류제이, 친강, 왕이,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대만 문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요소에 포진돼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저는 정산제라고 봅니다. 국가발전계획에는 1대1로와 대만 문제를 연결시켜가지고 뭔가 돌파구를 하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재우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정찰 풍선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궁금합니다. 사실 발리에서 시진핑과 바이든이 처음으로 이제 대면 접촉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 거기 합의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 블링컨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근데 정찰풍선을 핑계로 블링컨이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정찰풍선이 싹 들어갔어요. 이게 진짜 내막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홍콩에 대한 기능을 해남도로 완전히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개의 정부 기후개혁 중에 6개가 금융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하고 빅딜을 하게 되면 금융 쪽에서 뭔가 미국의 손에 쥐어주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중국이. 그러면은 지금처럼 대립과 갈등 경쟁이 아니라 10년 내로 빅딜의 가능성도 있겠다. 상호 타협. 그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국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지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시 토론자를 모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같습니다. 아주 그 토론의 요지를 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10분, 12분 정도, 1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대가들께서 이렇게 포진을 하고 계셔서
질문을 좀 먼저 받고 하는 게 시간 절약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 받으신 분들은 준비를 좀 하시고 우리 여기 신정승 대사님도 계시고 회장님도 계시고 이동률 교수님 계시고 김혜경 박사님도 계신데 의무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짧은 질문을 하나씩 하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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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럼 저 이동률 선생님 눈빛 돌리지 말고 빨리 하시죠. 앞에 우리가 못 들었기 때문에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럼 우리 김애경 박사께서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아니 사회자의 이 요청을 우리 회장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문외한이 그냥 무식하다고 질문.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고 뭐 워싱턴은 좀 다니는 편인데 지금처럼 뭐 한국에 이렇게 우호적인 건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정말 대환영을 받았고요. 한 50여 명, 뭐 DC에 한국 하는 미국인이 빠나니까요. 다 모였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 얘기가 나와서 이게 사실인지 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중국 사람들 전략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침공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전략적으로 그리고 오히려 많은 배와 중국 인민군들이 대만 해협에서 뭐 수장 당하고 뭐 진먼섬 정도는 이제 포기를 하더라도 오히려 공격이 중국이 한참 한 20년 잘 나가던 부상을 꺾어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라는 게 이제 적지 않은 상당한 DC에 있는 아시아는 사람들의 의견이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이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상황을 보니까 우리 주재우 선생님부터 거꾸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재우 선생님, 지은주 선생님, 그다음에 고규식 선생님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한 3분씩 쓰시기 네. 바랍니다. 양가병 박사님 항상 양 박사님이 그 발표도 들으면 재밌고 그 토론하실 때도 항상 영감을 많이 주셔서 항상 즐거운데요. 역시 오늘도 또 송국 같은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 그때 그 양가병 박사님께서 한번 저희 회의 자리에서 그 중국하고 바티칸 관의 관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양회 그 정부 업무 보고에 보면은 그 종교의 중국화라는 그 대목이 있는데요. 그 부분 혹시 보셨나요? 근데 종교의 중국화를 표현해가지고 저도 그 업무 보고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설명을 하진 않더라고요. 부연 설명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중국이 뭔가를 하여튼 종교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 당국에서 고민을 뭐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찰풍선하고 그 해남도하고 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개연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토니 블링컨이 이제 그 방문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정찰풍선 때문에 취소가 되고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중국 측에서 재무장관하고 상무장관에게 방문 초청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그 양 박사님께서 그 관심 있게 보시는 그 빅딜 이제 일단은 토니 블링컨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정말로 전문가이자 그 정부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실무 그 고위 인사를 이제 초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그 옐런 재무장관이 또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연설한 거 보게 되면은 프레임은 미국 지금 행정부랑 똑같아요. 갈등과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갈등인가요? 하여튼 그 세 가지 프레임에서 하여튼 미중 관계를 논했는데 이번에 옐런 장관의 그 강연을 들어보게 되면은 하여튼 협력 쪽에 방점을
굉장히 크게 찍었고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중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미국의 룰하고 기대치,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이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저도 흥미롭게 봤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역시 중국과 이제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경제적 낙수 효과에 대해서 아마 기대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인희 교수님, 회장님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당연히 그 미국은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 뒷단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만이 그렇게 중국 이민 해방군을 그렇게 많이 수장시킬 것 같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이제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이제 암시를 하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지훈주 교수님. 예, 이광수 박사님 그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토론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좋은 논문으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이제 마지막에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가적 정체성의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이 오랫동안 이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만이라고 하는 뭐 국가적 정체성을 이미 확보하고 있지 않는가. 근데 사실 뭐 정체성의 문제는 이제 너무나도 복잡한 이제 사회학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뭐 이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뭐 politically mobilized and 이제 뭐 imagined community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즉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게 이제 하나의 정체성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즉 뭐 말하자면 이제 민진당이나 국민당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이제 목적에 의해서 이제 동호나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따라서 물론 이제 대만이 이제 오랫동안 독립적인 그 정치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나름의 국가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이제 팩트이긴 하지만 문화적인 입장에서 뭐 중국과 중화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사실 대만인들이 부정하고 있지는 이제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은 이제 연구를 또 필요로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총통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민진당이 즉 이제 차이잉원이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이제 미국을 끌어들일 위험성이 있지 않는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제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그 내용 중에 그 이제 이번 양회 이후에 그 차이잉원이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중국하고의 교류를 또 이제 한쪽 문을 열어놓는 이제 이런 이제 정책을 취했습니다. 즉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이제 교류,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이제 교류를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즉 뭐 이제 양안 갈등을 이제 안정으로 이끌어 보겠다고 하는 이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진당이 유력한 후보인 이제 후보죠, 이제 라이칭더 같은 경우는 차이잉원이 제시했던 이제 항중 보대를 우리는 이제 평화 보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양안의 문제에 있어서 민진당이 특별하게 이렇게 갈등을 조장할 거라고 보지는 이제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전망과 관련해서는 선거 전망은 이제 항상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만 선거 총통 선거가 워낙 이제 양안 이슈에 의해서 그 굉장히 그 지지도가 이제 급변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 이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그 지난 작년 11월에 있었던 그 대만의 지방 선거 결과는 이제 국민당이 이제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국민당이 이후에 이제 총통 선거까지도 압승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국민당의 이제 예비 후보인 이제 호요이가 상당히 높은 지지도를 이제 얻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또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선생님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차이잉원 총통이 그 이제 재선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직전에 있었던 이제 홍콩 사태가 주요했습니다. 그 직전까지 국민당 후보가 높은 이제 지지를 얻고 있었는데 이제 홍콩 사태로 인해서 민심이 급변하면서 이제 차이잉원이 재선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대만 총선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끝까지 마지막 그 하루 전까지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지 이걸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공유식 교수님. 네, 표나리 박사님 아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요. 그 여기까지 주신 제언에 대해서 논리적인 오류나 이런 것 다 하나씩 수정해서 이제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민족주의를 호소한다. 사실 저도 지금 그 표나리 박사와 같은 의견인데 중국에서 계속 지금 뭐 량하이지 아침부터 시작해서 각종 언어로 중국과 대만은 같은 사람이다. 근데 오직 대만의 이제 일부 극소수의 이제 대만 독립 분자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도발되고 있을 뿐이다라는 논리를 계속 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양안 간의 인간 쪽에 대한 그런 소면 통일 전선을 펴고 있지만 대만 사람들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되게 복잡합니다. 그것이 먹힌 사람도 있고 안 먹힌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미 민진당이나 그 이후 2000년대 이후부터 역사 교과서에서 중국사가 이미 세계사로 편입될 정도로 돼 있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런 교육 받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이 통할 것인지는 저도 모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게 이제 또 그거 더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대만 사람들에 대해서 대만 기업인들, 대만의 서비스 업자들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뭐 심지어는 의사도 중국에서 개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이런 혜택을 주면서 그것을 그 논리를 이제 민족주의에 호소하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양쪽 양동 작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치적인 압박과 이제 경제적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민족주의적인 방법에서 호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그것이 과연 주요한가는 조금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세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오래 전에 대만 문제는 중국인들의 그리고 미국인들의 이 산수 능력이다, 수학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하나 반인지를 놓고 계속 해답을 못 내는 서로 자기 답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변 국가들은 컨닝을 해서 어떻게 자기도 거기 끼어볼까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 컨닝을 잘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또 대만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발표하시고 토론하시고 경청하시고 굉장히 저로서는 아주 상당히 참 기분이 좋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 여기에 대한 뾰족한 우리의 어떤 그 방법이나 전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은 전략이 없는 게 전략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토론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것이 우리 하나의 이 국가 이익 그리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의견으로 모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저도 마지막 세션 오늘 마지막 세션에서 이 문제를 제가 발제를 좀 라운드 테이블에서 해야 돼서 할 얘기는 많았었는데 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세 분 그리고 토론하신 세 분 그 다음에 경청하신 플로우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국제정치학계에서 이런 좋은 세션을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